우리 시간 고백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중에 살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런 생채기와 우리 마음 상황과 이런 것들을 이 시간 다 주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위로받을 수 있고 주님께 치유받을 수 있고 주님께 오로지 모든 것을 다 의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알고 기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기쁨으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느낀 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우리 각각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예배자가 진정으로서 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려운 마음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예수가 좋다.
예수를 사랑한다. 나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나 예수를 사랑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오실 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오십니까? 예배에 기대가 있으십니까? 주일날 오거나 수요예배 오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를 오거나 각종 교회 모임을 올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있다고 기대가 있으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참 재밌는 만화를 하나 봤어요.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만화여서 제가 좀 캡처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분들이 예배에 기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여섯 가지는 아니지만 이 이외의 케이스에 속해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예배에 기대가 없다면 참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다음 그림. 우리는 사람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시간 온전히 단독자로서 주님과 일대일의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각자가 예배자로서 주님을 일대일로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교회에 밥 먹으러, 아니면 교회에 사람들이 좋아서, 아니면 주일날 특별히 할 게 없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십니까? 참 재밌는 그런 만화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하게끔 하는 그런 만화인 것 같아요. 이 예배에 대한 기대는 우리의 예배를 더욱 진실하게, 그리고 더욱 성숙하게, 그리고 더욱 열정적으로 그렇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열정의 회복의 길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회복의 길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시간 우리의 찬양이 진정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진정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서 주님을 자리하게 하시고 진정으로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단식하는 분이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짐들, 우리의 힘듦들,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생채기, 우리의 성냄, 그 나쁜 것들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으로서 주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우리의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